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가게는 빵집입니다. 오늘도 주인 아저씨는 오래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에겐 한낱 빵 만드는 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시간이 꿈을 굽는 시간이죠. 어떤 꿈이냐고요? 내가 만든 빵을 이웃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꿈. 그래서 우리 동네가 더욱 즐겁고 건강해지는 그런 꿈입니다. 동네에 있는 빵집이니까 누구나 손쉽게 와서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원래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빵을 만들거든요. 내 가족들이. 오늘은 골목 가득 고소한 꿈을 굽는 동네 빵집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세전역 사거리에 지난 1월 조그마한 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보통 생지라 불리는 빵 반죽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생지는 모두 100여 가지. 손이 많이 가거나 고가의 설비가 필요한 빵의 반죽들이죠. 이거는 뭘 위한, 어떤 빵을 위한 재료인가요? 아, 이거는 패스트리 종류, 파이, 이런 종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이 있는 빵들. 작은 공장치곤 직원들이 꽤 많다 했더니 몇몇은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라네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여기 이사님도 또 시간 내서 도와주는 거고요. 아, 그러면 제과점을 운영하시면서 예. 여기 와서 예, 또 일손 도와주고. 알고 보니 이곳은 11분 빵집 사장님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공장. 조합의 출자금으로 첨단 제빵 시설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런 기계들 개인 제과점에서는 갖추기 힘든 기계인가요? 네, 이거 워낙 고가 장비라서 대형 프랜차이즈가 그냥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큰 기계를 소비 투자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럿이 뭉치니까 이런 기계를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오븐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깔려 있어요. 돌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철판을 딱 놓았을 때 열 전도율이 천천히 은은하게 이제 올라오는데 오븐 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게 이제 그 바람에 열기로 해서 굽는 바게트 빵이에요. 저렇게 구워야만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이런 빵이 되는 거예요. 저런 빵은 다른 저런 테크 오븐에다 구우면은 겉도 말랑말랑하고 속도 말랑말랑하고 그러면은 고소한 맛이 안 나요. 시가 5천만 원이 넘는 급속 냉동고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무스케이. 이런 거는 천천히 얼면 안 돼요. 빨리 냉동이 돼야만이 그 제품이 아주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냉동실인데